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제가 서해 태안에 나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제가 멘티스 시림프를 사육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생먹이를 잡아다가 한번 먹여보려고 제가 손수 밤에 불이 나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물이 빠지는 중이어가지고 갯벌이 노출이 되면서 돌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곳에서 다양한 생물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잡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이야 엄청 많아요. 여기가 되게 특이하게도 이렇게 굴 같거든요. 이게 굴인데 어리굴인가 좀 작은 거. 근데 이런 갯벌들을 잘 돌 같은 거 뒤져보면은 개 종류. 오이 개 나왔어. 쫄짱개. 얘는 너무 작으니까 그렇고 개 종류랑 뭐 심지어 뭐 딱총새우, 낙지, 뭐 해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돌아다니면서 돌을 한번 들쳐보자. 이야. 개 조그만 건 있네. 아 이거 너무 작아. 멘티스 딱밥 맞아도 좀 버틸만한 그런 먹이가 좀 큼지막하는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방구 나올 것 같아. 안 되네. 야 근데 갯벌이 여기가 태안이라 그런지 그래도 뭐라도 굉장히 다 뻘이 까마네. 나와라 먹을 거. 멘티스 먹을 거. 구매하고 있는 애들. 오. 야, 많다. 오, 이런 거. 야, 좋다. 요만한 사이즈면은 멘티스가 좋아하겠구만. 자. 오, 이렇게 있다. 야, 그 멘티스한테는 진짜 크나큰 먹인데. 작아. 이 개가 많다라는 거는 또 낚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아, 개는 진짜 많다. 골라 잡아가도 되겠구나. 뭐 안 나오나요? 나왔다. 이야 나왔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딱총새우라는 겁니다. 오른쪽 집게가 굉장히 크죠. 이게 총처럼 물에서 물총을 쓸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가지고 있는 딱총새우인데 이야 이것도 한번 아기 멘티스 시림프 한번 줘봐야겠다. 이거는 줘봐야겠다. 크기 딱 적당해. 이거 넣읍시다. 요, 딱 좋다. 그래, 이런 거여야지. 쫄짱개 스컷입니다. 찌개가 크네. 요것도 하나 가져갑시다. 들어가라. 이게 뭔가 나오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네요, 여러분. 낙지 제발. 와, 근데 진짜 굴 진짜 많다. 여기는 또 사카토기도 있습니다. 오야야야야야. 야, 이게 조그만 바지락부터 해가지고 바지락 여기 뭐가 있는데. 야, 나이스. 야, 멘티스 먹을 거 많네. 바지락 종류 같거든요. 이런 데 가다 보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오 여기 개도 나와. 먹을 거 천지다. 오 여기 있다. 여기 또 있다. 나이스. 자 이런 식으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안에 꽉 차있고 이런 것들을 멘티스한테 좀 선물로 주면 어떨까. 깨서 먹지 않을까 싶어요. 야 근데 조금 잘 나오네.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이것만 해도 일주일 먹이겠다. 와 근데 이쁘다. 무늬 봐봐. 이쁘죠. 작은 것도 미안하지만 너 가자. 가서 바닥에 있는 거 걸러 먹어. 이 조개 종류가 물이 탁해지면은 정화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물속에 있는 유기물도 걸러 먹고 이 갯벌 이 바닥에 있는 거 굉장히 잘 걸러 먹습니다. 여과기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죠. 자 여러분들 재빠르게 해루질을 마치고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야 잡다 보니까 바지락이랑 이름 모를 조개들이 좀 잡혔고 진짜 상당히 큰 조개가 잡혔습니다. 우선은 차례대로 한번 우리 멘티스한테 한번 먹여볼 건데 저 한번 꺼내봅시다. 와 안돼. 딱총새우를 이제 먹이로 한번 줘보려 했는데 오는 도중에 우리 개 형님들이 냠냠했네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 딱총새우가 계급 사이가 있어가지고 얘네들도 나름 무리 생활을 하면서 계급을 이루고 있는 해양 생물 중 하나입니다. 개미랑 약간 비슷한데 나중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총새우는 아쉽네. 그리고 바위개과인 무늬발개라는 친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집게가 굉장히 우람하고 두툼하죠. 점 스팟도 있고요. 무늬가 좀 있는 친구입니다. 사이즈가 좀 커요. 이 정도면은 멘티스한테 아주 사냥 본능을 일깨워주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무튼 뭐 즉석으로 잡아와가지고 이거를 얼려뒀다가 조금씩 줍니다. 여기 있는 개도 살아있는데 죽은 척하네. 자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지금 멘티스가 거꾸로 있거든요. 아마 들어가면은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개가 생각보다 큰데요 여러분. 아 생각보다 크네. 자 그래도 한번 반응만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뺄게요. 자 옆으로 들어갔거든요. 멘티스 시림프가 크기가 한 7cm 정도 되다 보니까
오오오 치긴 친다 친다. 이게 확실히 크기 차이가 나도 멘티스가 치기 시작하면은 사냥하는 데는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얘네들이 생각보다 정말 셉니다. 자, 그리고 새우 중에서는 사실 지능이 있다라고 생각한 생물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멘티스들은 약간의 지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은 또 멍청한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 옆에 냄새가 좀 나니까는 조금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지만 옆에 있는 거 알면서 제 생각에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냄새 나잖아. 너 지금 더듬이 날름날름? 뭐가 있는데? 약간 이러고 있죠? 하지만 또 모르는 척. 자, 여기 은신처 때문에 애들이 만나는 일이 생각보다 좀 적네요. 미안하지만 멘티스야, 여기 있는데, 여기 친구 너 밤 옆에 있는데 모르니? 이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에서는 멘티스 인프가 갑각류지만 이제 갑각류 천적입니다. 갑각류인데 갑각류 천적. 그래, 냄새 나잖아. 너 자꾸 모르는 척 하지만 옆에 있다. 미안하지만 집을 잠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멘티스야, 잠깐만. 자, 집을 잠시 뺐어요. 왜냐면은 개가 너무 힘있게 잘 들어가 있네요. 이 친구가 바위개가다 보니까는 좁은 틈에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오니까 잠시 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록. 와, 근데 자연에서 좀 작은 거를 제가 좀 잡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좀 작다고 해서 이 친구를 넣었거든요. 지금 멘티스가 지금 가까이 가다가 그냥 보고 어슥 지나가요. 이게 크기를 약간 보고 나서 멘티스가 사냥할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아, 이 정도 사이즈는 못하는구나. 안 되겠구만. 오오오, 한 번 치고 도망가려냐? 안 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작은 바지락을 줘서 좀 먹게 해서 힘 좀 내게 하고 좀 진정 좀 시킨 후에 다른 개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좀 미안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바지락을 작은 거를 두 개를 넣었어요. 직접 채취용을 한다 한번 뽀개서 먹어봐. 옳지. 미안하다. 너무 큰 아이를 넣어줘서 네가 그렇게 작은 줄 몰랐어. 바지락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꽉 잡고 때려야지. 귀엽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때려 빡 치는데 힘이 좀 약해요. 에휴, 아, 딱 그 소리 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들어보면은 저희가 바둑돌 있잖아요. 그거를 손으로 딱딱 쳤을 때 아니면은 책상에 테이블에 딱딱 쳤을 때 그 소리 납니다. 아유, 아이고야, 너 힘이 없구나. 아빠가 좀 맛있는 거 오징어 좀 갖다 줄까? 아유, 좀 작으니까는 미안하네요. 좀 깨먹으라 하는 것도 힘들어 보여요, 얘가. 아이고. 지금 계속 굴리면서 때리는데, 아이고, 작은 바지락도 제대로 못 깨네요. 좀 미안하기도 해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순살 오징어를 줄게요. 어, 이거 먹어. 옳지. 어, 이거 먹어. 아마 냄새가 좋아서 먹을 거고 살아있는 개는 제가 이것저것 먹이면서 좀 영양분 좀 높이고 하루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떨고 떨고 그거 먹어. 좀 생각보다 좀 힘이 세약한 것 같아요. 아유, 제발 힘 좀 내. 오, 여러분 드디어 깼어요. 지금 보잖아요? 그러면 완전 다 깨가지고 이제 꺼내 먹으려 하고 있는데 이처럼 멘티스 신입부가 약해 보여도 수십 번 때리니까는 지금 딱 얼굴 내미고 됐잖아 나 했지? 보이지? 자신 있게 꺼내서 보여주는 모습 아주 앙증 맞습니다. 왼쪽에 아마 오징어 살이 있는데 다 잘 먹을 거예요. 먹고 좀 그래도 힘 좀 나긴 해야겠네요. 오늘따라 쇠약해져 보이네요. 뭔가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들 얘가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작아서 제가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 뿐이지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걔 큰 친구를 놓고 나서 얘가 도망가는 모습 보면서 아, 안 되겠구나. 생각보다 작구나.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생각보다 큰 아이들만 키웠었는지 작은 아이에 대한 약간 그 적응을 아직 저도 잘 못한 것 같아요. 배려를 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로부터 2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멘티스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반대로 집을 막 들추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무서워서 사냥을 안 했던 것 같고 지금 추가로 제가 불가사리를 저 친구로 만들어줬습니다. 불가사리는 잡아먹지 않더라고요. 자, 저번에 줬던 바로 그 개인데 조금 힘이 좀 빠졌어요. 제가 이대로 바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슈루룽. 자, 오오 이제 오 사냥합니다 이제. 오오 오, 뭐야? 에? 한 번 치고 끝이니 설마? 야, 사냥해야지. 배 안 고프니? 여기 있어 여기.
아, 걔가 움직이니까 그때서야 반응을 한거 보셨나요? 순간적인 반응? 얘들아. 아이고, 멘티스가 관심이 없나 봅니다. 자, 이 상태로 넣어놓고 좀더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쳐봤는데 제발 한 번만 보여줘. 지금 걔 친구를 사실 냉장에 넣어서 좀 둔감하게 만든 상황인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수가. 제가 서해를 가서 굉장히 열심히 잡아왔는데 이 친구는 아예 사냥할 생각도 안 하고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색이 보면 벌써 굉장히 영롱하죠? 근데 이 멘티스 시림프는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가 바로 스피어형인 멘티스 시림프입니다. 이 친구 앞발을 보면은 굉장히 가시가 많은 것처럼 날카롭고 해가지고 진짜 사마귀의 앞발과 굉장히 흡사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죠. 저 검은색, 오, 눈이 저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진짜 사람이 눈동자 움직인 것처럼 이곳저곳 둘러보는데 있어서 굉장히 시선 처리가 굉장히 잘 되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오, 신기하지 않아요? 저 검은색, 뿅! 또 움직였다가 뿅! 오, 걔가 움직여서 오는데. 야, 멘티스야. 옆에 걔 친구 너 사냥. 각각류 너의 먹이 각각류가 오고 있다고. 속이 멍청아. 너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오늘 답답하다. 제가 한번 밀어볼게요. 오, 봤다, 봤다. 오초. 보통은 멘티스가 사냥을 할 때는 다리보다는 집게가 이제 강하기 때문에 집게를 먼저 공격을 간 후에 집게를 잘라서 그 후에 사냥해서 먹거든요. 실제로 소리가 뻑뻑 소리 납니다. 아이고, 역시나 큰아이들은 사냥이 좀 힘들겠구만. 오, 처음에는 안 하는가 싶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사냥 모드에 들어왔습니다. 오. 자, 이 자세가 굉장히 극도로 화났다고 표시하는 거거든요. 쫙 펼쳤죠, 몸을 최대한. 이게 진짜 화났다는 표시입니다. 와, 이런 포즈도 처음 보네요. 지금 저를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때려버리겠다. 너 진짜 혼나볼래? 약간 이런 건데 굉장히 보기 힘든 장면인데 저도 4년 만에 처음 보는 자세네요. 이렇게 개를 넣었더니 얘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역시 이런 거볼 때마다 지능이 있다니까요. 사마귀도 실제로 화나면은 이렇게 펼치잖아요. 와. 특이하구만. 하지만 역시나 다리는 바퀴벌레 털처럼 나 있네요. 사냥을 할것 같으면서도 안 하니까 조금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맞닥뜨릴 수 있게끔 유도해보겠습니다. 오, 사냥할 수 있는 파워는 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처음에는 무서웠으면 무조건 도망갈 텐데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 봐서는 사냥을 안할 뿐이지 무서운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직 사냥 안 했어.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오, 보이시죠, 여러분들? 멘티스가 하는 듯안 하는 듯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허점을 보이는지 어떤 상대인지 탐색을 하면서 계속 관심을 보이죠? 오, 저러니까 바로 공격하네. 그래도 여러분들 아쉽지만은 오늘 굉장히 독특한 멘티스 시림프의 시그니처 자세를 볼수 있었습니다. 자, 친구는 퇴장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우리 멘티스 친구를 좀더 작은 개라든지 다양한 먹이를 잡아서 함께 먹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멘티스의 이름도 댓글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으이구, 안 먹다니. 숨살만 줘야 되나?